야가란데는 오락실판 버추얼 론에서 5스테이지까지 3분 안에 클리어 못하면 등장하는 중간 보스입니다. 엄청난 방어력과 공격력으로 플레이어가 원코인을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인데요. 실전판에는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야가란데를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아래와 L과 R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효과음이 들리고 캐릭터 화면의 맨 오른쪽에서 야가란데를 고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야가란데는 공격력을 제외하면 방어력이 심하게 약해졌고 너무 느린 이동 속도가 단점인 기체입니다. 두 번째는 데모 영상에 나오는 교습용 탐진과 라이덴도 고를 수 있는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위와 L, R 버튼을 누르면 효과음이 들리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노란색의 탐진과 라이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캐스트로 발매한 버추얼온 오라토리오 텐그램에도 특정 조건을 채우면 히든 기체를 고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체의 날짜를 2000년 2월 이후 15일에서 31일 사이로 설정하고 드림캐스트 모드에서 타임아웃으로 승리하거나 퍼펙트로 이기면 그 뒤 대전에서 아짐이 랜덤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짐이 등장하면 무조건 격파로 승리해야 하며 게임 클리어 후에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랜덤을 두고 왼쪽 터보 버튼을 누른 채 오른쪽 터보 버튼을 눌러서 아짐이 보이면 A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아짐은 수정체형 휴머노이드로 컴퓨터가 조종하는 버전은 점프력이 낮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은 최강 기체이지만 플레이 버전은 방어력이 너무 먹었고 드림캐스트 모드인 5.45 버전에서는 체력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단점이 존재합니다. 오라토리오 텐그램에도 교습용 텐진과 라이덴을 고를 수 있는데요. 먼저 옵션의 포그 모드를 온으로 변경 후 텐진과 라이덴으로 선택해서 모 컨티뉴로 게임을 클리어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텐진에서 왼쪽 터보 버튼 1회, 랜덤에서 2회, 라이덴에서 2회, 발바도스 2회, 엔젤란에서 2회, 그리스버그에서 3회 입력 후 노란색 텐진을 선택합니다. 교습용 라이덴 선택 방법은 아캄드 B에서 왼쪽 터보 버튼 1회, 아캄드 S에서 1회, 도드 A에서 2회, 스테신 F에서 2회, KN에서 2회, 사이퍼에서 3회 입력 후 노란색 라이덴을 선택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